gotta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 인기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클라스입니다. 2019년 가요계에서 꿈의 장을 펼치며 풋풋한 소년미가 넘치게 데뷔를 했고요. 이번엔 혼돈의 장이 열리며 고난과 시련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 혼돈의 장 Fight or Escape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클라스. 오늘은 토끼 리더 수빈, 그리고 아기 호랑이 범규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수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지 않는 그룹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팽팽했네요.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이번 정규 2집 앨범이 빌보드 200의 9주 연속 차트인. 축하 축하. 이게 사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때문에 이제 크게 막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라도 이게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 차트에서도 9주 연속 하기가 어려운데 이 빌보드 차트 200에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막 체감할 기회가 없는데 네. 이제 이런 기록들로 인해서 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범규 씨는 어때요? 이런 소식 딱 기사로 보면.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었거든요. 예. 지금은 루저러버가 제일 좋은데 예. 그래서 뭔가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구나,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며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그렇죠. 아~ 행복하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남도 좋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예전에 진짜 범규 씨 막 자작곡 막 연습생 시절 담았던 거울 속의 미로. 맞아요. 그런 곡들도 본인이 굉장히 애정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곡들도 나중에 차트인이 되면 얼마나. 그럼 진짜 눈물 나죠. 진짜 그거 뒤에 좀 뭐 자세한 얘기 좀 합시다. 그 곡 저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 곡으로, 많은 연습생들이 그 곡을 듣고 힘을 낸대요. 와~ 거울 속의 그 연습생인 나의 모습. 와~ 네,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걸 들었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추억의 5인조 그룹, 요즘 5인조 그룹. 추억의 5인조는 뭐 H.O.T도 생각나고 뭐 네. 베이비복스도 생각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5명으로 구성된 팀들은 또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먼저 추억의 5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셀럽5, 마음5 이전에 원조 개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틴틴5가 추억의 5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머리치와 머리 흐르고 있습니다. 틴틴5는 개그맨들끼리 뭉쳐서 결성한 그룹이거든요. 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공식 예능 멤버 범규 씨. 네. 인정합니까? 내가 공식 예능 멤버다. 인정? 아, 너무 인정하죠. 아, 예능 게 맞네. 아, 리더 수빈 씨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멤버들 중에 네. 예능감 1위는 범규예요? 아니면 다른 멤버 살짝 추천합니까? 사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휴닝카이가 진짜 네. 웃기고 네. 사실 근데 휴닝이랑 나머지는
좀 낯을 많이 그렸는데 네. 범규가 정말 사람을 안 가리고 네. 엄청 나서요. 네. 어디 나가면은 제일 좀 활발한 아이긴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범규 씨 약간 어렸을 때도 그런 예능감이 좀 학생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연예인 되고 나서 본인이 좀 개발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다른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아 그러면 대구에서 뭐 이런 데서는 좀 유명했어요? 좀 재밌고 뭐 이런 걸로?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유명했어요. 아 그랬구나. 아 수빈 씨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로 유명했어요? 저는 사실 학생들보다 그냥 선생님들 사이에 되게 유명했어요. 예. 예쁨 받는 학생. 아 인사 잘하고. 네 그런 학생으로. 열심히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 걸로 인정받았던 예, 학생이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텐텐파이브 의리가 현재도 ING 현재 진행 중이라서 다섯 사람 중에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5인 중에 가장 의리 넘치는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수빈. 어떻게 잠깐 태연 들었어. 태연. 방송사고 같아. 네. 아, 컷하고 다시 갈까요? 범규 씨 눈물 나는 거 아니죠? 슬레이트 칠게요. 아 태연 씨를 골라준 이유는 예. 아, 저는 수빈 형을 골랐는데 네. 수빈 형은 태연 님을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약간. 아니 그 수빈 씨. 태연 씨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의리 때문에? 이 의리가 종류가 또 달라요. 네. 사실 모든 멤버들 다 그렇지만 유독 태연이가 멤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태연이가 생각났나 봅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범규 씨는. 옆에 있잖아요. 수빈. 네. 옆에 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별 이유 없나 본데. 나도 이 형이 당연히 범규해줘서 바로 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데 두수 앞을 봤는데. 그런데 한 수 앞밖에 못 봤어요, 수빈 씨가. 그러게요. 너무 솔직했다. 아쉽다. 아니 예전에 막 지갑 잃어버리고 했을 때 범규 씨가 자기 지갑 쓰러 카드도 막 내주고 했는데. 어떻게 다 아세요? 다 가져와. 그래 그 정도면 우리 범규를 우리 인으로 뽑았어야죠. 아니 근데 그 뒤에 좀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갑을 뭐 찾았는. 그 뒤에 카드는 도로 돌아갔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 예. 아 이건 또 처음 보네요. 네. 지갑은 결국 못 찾아서 카드도 제갑을 받았고 민증도 다시 받았는데 범규의 카드는 예. 아직 제 사물함에 있습니다. 어머.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 근데 쓰지도 못하잖아. 계속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쓰고 달랬더니 안 써서 못 주고 있는 거지. 아, 체크카드처럼 보너스 카드처럼. 아니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아니 그 제가 혹시 또 잃어버릴까봐 이제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네. 케이스를 이제 따로 샀는데 네. 이제 그 케이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플럭 튀어나 있어서 네. 그래서 케이스를 딴 걸로 바꿨더니 네. 그 케이스에 있는 카드랑 그대로 사물함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다시 이제 또 네 예. 다시 돌려줘야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좋습니다. 네 고마워 범규야 한번 해줘요. 고마워 범규야. 아직 그 삐진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의리 멤버 아 의리 멤버 마음에 좀 걸려요. 자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청량 씨앗을 뿌리니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요계에 밀려들어왔어요. 씨앗돌 CIX가 요즘 5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웨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청량하면 우리 또 수빈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그 MC 신고식 할 때 네. 돌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아 이게 네. 지금 조회수가 2,700만 조회수. 아 진짜 대단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빈 씨 이거 준비할 때 본인하고 네. 이렇게 잘 어울릴 걸 예상했어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그 약간 걸그룹 커버하는 건 처음이었었고 예. 아 이걸 내가 해도 될까? 약간 좀 제가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니까 아,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이제 표정이 너무 청량해가지고 네, 범규 씨 네. 혹시 나중에 이렇게 MC 신고식이나 이런 무대가 있다면 해보고 네. 싶은 곡 있어요? 워낙 기타도 잘 치고 감성적인 것도 잘하니까 해보고 싶은 곡이요? 네, 뭐 댄스도 좋고 좀 뭐가 있을까? 가자 네? 나중에 진짜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네. 생각 안 나면 패스. 좋아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비트를 가지고 노는 다섯 남자였죠. 퍼포먼스 맛집이었던 블랙비트가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비트 날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보컬 있지, 퍼포먼스 있지, 비주얼 있지, 매력까지 다 있는 있지가 요즘 5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달라 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있지는 팬덤 이름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네. 미치 팬송도 발매를 했거든요. 자,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 우리 모아들을 위해서 투바투 와리와리, 전 정말 투바투 와리와리로 들었거든요. 네, 네. 아니 이 정도면 녹음할 때 교환일기 녹음할 때 투바투 와리와리로 녹음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의도적으로 두바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어땠나요? 어땠어요? 내 파트가 아니라 투바투 와리와리. 도대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처음에 조금 예 의아하죠. 네, 어떤 힘이 있는 단어이길래 우리가 이걸 불러야 되는가라는 네. 의문이 있었는데. 두바또 와리와리에서. 네, 그 외에 저의 가사들이 뭔가 그런 두바또 와리와리를 더해주는 가사들이 엄청 많아서 뭔가 가사도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 곡의 퍼포먼스를 엄청 좋아해요. 아 여기 퍼포먼스 너무 좋잖아요. 엔딩도 수빈 씨 엔딩에 하트. 사랑해 네. 이거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안경 네 맞아요 저희가 또 하고 윙크도 하고 어떻게 다 하세요 진짜 다 봤는데 네. 그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그냥 즉석에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즉석이에요? 네. 100% 본인 아이디어? 네네 네. 그냥 들어가기 전에 엔딩 요정인 걸 까먹고 있다가 네. 생방송 때 이제 끝나기 직전에 나 엔딩 요정인데 나 뭐하지 뭐하지 이러다가 그냥 안경 쓰겠으니까 안경이나 좀 건들건들 하다가 그래서 오늘 범규 씨가 마침 또 안경을 쓰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카메라 보시고 그 엔딩 보셨죠? 우리 수빈 씨 한 거 보셨죠? 그래서 아이 그거 그거 아니야 멋있게 해줘요 하고 윙크까지 부탁드리고 ASMR로 사랑해도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규 씨 하트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범규 씨 하트 그거 마지막에 많이 하시는데요? 범규 씨 그거까지 마무리 지금 정리되셨죠? 예 해주시면 됩니다. 3, 2, 1 액션 윙크 사랑해 야 수빈 씨 네. 10점 만점에 몇 점? 9.5점 드리겠습니다. 0.5가 왜 빠졌어요? 0.5? 그래도 이제 같은 멤버가 보기에는 약간의 거북함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해합니다. 저는 네. 8점 줘도 고맙다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마침 안경을 쓰셔가지고 너무 엔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에 두바또 와리와리가 가사가 약간 좀 미묘하긴 한데 거기에 유치하대도 우리답잖아라고 수빈 씨가 가사를 찰떡같이 뒤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그냥 투바투의 가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범규 씨는 어떤 파트,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저 뭔가 엄청 많이 써서 꽤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디 파트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거 좀 마법, 알아야 돼. 마법에 걸려 막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좀... 너와 내 매직 이런 건 태연 씨가 쓴 거 아니었어요? 매직 이런 거 너와 내 매직? 그거 제가 썼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분명해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거의 제 걸로 들어가. 약간 마법 매직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네. 거는 내 거다, 범규 거다. 내 거다. 아 그렇구나. 아니 난 그래서 태연 씨가 이제 마술하고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누가 어떤 걸 썼는지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수록곡에 이 곡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교환 일기라는 곡인데요. 예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내 기억이 지나 사랑이 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범규 씨 어때 같이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어요? 가세요. 가. 두성 나왔어요 두성. 수빈 씨 난리 났습니다.
노래방 인기 차트에 이분들의 아. 노래가 없으면 섭섭합니다. 그럼요. 그 시절 우리가 맞아요. 사랑했던 밴드 버즈가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기타 치는 모습 범규 씨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어. 이게요? 네 멋있어. 아 너무 신기했던 게 이 간주 나오자마자 두 분이 서로 붙잡고 아, 노래 마이크를. 그래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노래 좀 한다 학생들은 이 노래를 한 번씩 다 불러봤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두성도 쓰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연습했던 연습곡이잖아요. 네. 이 곡이.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오랜만에 또 이 범규 씨 기타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 뮤비가 생각나면서 이 기타 치는 모습 이거 멋있었는데 네. 그런 거 한 번도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기타를 막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막 때려 부수고 집어 던져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애정이 있는데 맞아요. NG 몇 번 해갔습니까? NG 한 세네 번 냈습니다. 아 세네 번 갔군요. 그러면 멱살 잡히는 씬도 NG 한 세네 번. 네, 네 세네 번. 그렇죠. 아 이번에 정말 범규 씨 뮤직비디오에 고생 많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인상적인 장면들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네, 세계가 불타버려도 우리는 모아손 놓치지 않을 거예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요즘 5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네. 축하, 축하, 축하. 루저 러버 흐르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노래 듣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웬일로 노래 제목이 이렇게 짧아. 아니 진짜 네. 웬일이야 내가 이 생각했는데 제목 보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니, 드디어 좀 짧아지는구나. 네. 근데 이걸 검색을 어떻게 하지? 아 휴대문자 때문에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고민이 됐을 수 있죠. 아니 솔직히 본인들 노래지만 제목 틀린 적 있다 없다 앞에. 아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 너무 네. 많아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곡이 너무 좋습니다. 제목이 짧아가지고 맞아요. 와닿더라고요. 아 이번에 수빈 씨의 눈빛으로 예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아 인트로 눈빛 항상 뭐 다래끼 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어땠어요? 사실 이번 컴백에도 어김없이 나섰는데 진짜 컴백 시기 만 나더라고요. 아니 그 걔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컴백 일주일 전에 끝나더라고요. 컴백해? 안녕. 나 놀아왔어. 난 다리끼라고 해. 혹시 그 다리끼 범규 씨 아니에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죠. 맞아요. 뭐 걔를 없애는 다른 방법 노하우 같은 거 터득한 거 있습니까? 이제는 예. 뭐 온찜질하든 뭐라든 아, 잘 안 써지고 그냥 무조건 가서 째버려야 돼요. 아, 병원 가시는군요. 네, 하드만 했다니까요.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예. 이제는 갈 때마다 너무 짜릿해요. 기대되고 설레고 그래요. 어머 눈 짠다. 야 그래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군요. 맞아요. 그래. 여기서 또 긍정을 배우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니 트레일러에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트레일러 위에서 그게 마치 무대처럼 네. 서서 이제 라이브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잠시 후에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현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수빈 범규씨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러브게임 혹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박소현 검색하시면 멋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루저 러버 이 뮤직비디오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4부로 넘어왔는데 트레일러 위에서 그 노래하는 씬 어땠습니까? 무대에서 하는 거랑 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냥 정말 그냥 무대에서 춤추는 거랑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그 막 이번에 범규 씨 막 우는 장면도 있고 맞아요. 막 물건 다 쓸어 버리고 멱살 잡히고 막 넘어지고 막 뭐 어떤 씬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일단 부시는 거에서 제가 막 화가 나도 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아니어서 그렇게 안 해보죠. 예. 이렇게 막 범규야 소리 질러 화 막 내도 돼 이런. 난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그렇지.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 이러면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막 와 소리 지르긴 했는데. 네, 그 어려웠어요. 그 감정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범규 씨가 제일 연기 잘했던 거는 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상처를 받은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우픈 표정. 나는 상처를 맞아요. 받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 그 표정을 진짜 잘했어요, 범규 씨. 그때 무슨 생각하고 달렸습니까? 그때요? 그때 일단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네. 자전거는 타는 건 좋은데 덥다. 아 덥다. 아 그런 죽겠네. 그런 마음으로. 아, 네. 더운 감정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네. 또 그, 나왔네요. 근데 진짜 거기 연기 너무 잘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수빈 씨는 비하인드 또 뭐 네. 있을까요? 트럭. 네, 저 네. 이제 트럭 위에 이렇게 멋있게 올라간 장면이 네. 있는데. 한 번에 올라갔어요? 네, 아, 네, 저는 처음엔 한 번에 다 잘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제가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걸 아니까 혹시나 이것도 못할까 싶어서 아. 스턴트맨을 불렀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혹시 대역이 네. 필요할까 봐. 네. 아니 그 정도는 하잖아요. 내가 진짜 무슨 옥상 위로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오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부르실 수 있냐고. 아, 네, 이 정도는 내가 한다. 네. 아, 그래서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스턴트맨은 아~ 이제 집에 가셨나요? 그런 거는? 네, 옆에서 구경하시다 가셨어요. 아이고. 아니,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아니, 다리 좀 더 높게 올리라고 계속 하셨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좀 최선이었습니다. 아, 아니, 수빈 씨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감튀 먹다가 도망가는 장면. 아, 맞아요. 저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 근데 무슨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까? 어, 이제 사람한테 감자튀김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갖고. 그치, 네. 그쵸. 근데 이제 던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범규 씨는 눈물 네. 흘리는 씨는 고생 안 하고 바로 찍었어요? 어, 저는 막, 진짜 제가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눈물 하기 네.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한 3-4일 전부터 슬픈 영상 모조리 다 찾아보고 영화도 찾아보고 3-4일 전부터 네, 그 감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어, 눈물이 아무리 슬퍼도 막 마음이 막 아리긴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희 딜레이가 많이 예상되니까 아, 네. 눈물을 씁시다 이래가지고 아. 근데 약간 진짜 약간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눈물을 써가지고 맞아요. 그 감정은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범규 씨의 연기력 칭찬해. 와 칭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소스윗한 러브송으로 가요계의 파란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화음장인 파란이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파란의 첫사랑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 해외여행 가는 상상도 하고 우리 팬분들 직접 만나는 상상도 합니다. 역주행 대세 라붐이 요즘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라붐의 소연 씨가 수지 씨하고 찐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지 씨가 인별그램에 상상 더하기 스밍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범규 씨도 네. 제가 저스트비의 임지민 씨한테 데뷔 전부터 찐친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임지민 씨 데뷔했을 때도 응원 문자 보내줬다고 네. 예. 어떤 학생이었는지 임지민 씨 칭찬 하나 해주고 가세요. 아니면 비하인드 이런 학생이었다. 어 지민이 일단 너무 착해요. 그래서 와 너무 착해서 약간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착한 친구라서
근데도 너무 또 밤에 성숙한 면도 있어서 제가 의지를 많이 했었던 연습생 때. 의지 많이 했어요. 힘든 시기를 굉장히 많이 나눈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범규 씨. 본인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자랑할 게 없는데요. 저는 항상 그때는 연습생이다 보니까 기타 치고. 아, 제가 기타도 치고 그때 작업도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 막 자 막 졸고 막 자가지고. 네. 아, 그건 좀 미안하긴 하네요. 아, 그랬었어요. 연습생 시절 때. 네. 근데 암말에도 누가 봐도 너무 착한 학생이란 게 보여서 원래 착한 학생들이 착한 학생이랑 친구가 되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비슷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임지민 씨와 우리 또 범규 씨의 우정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 공개할게요. 청순 컨셉이 지배적이었던 1세대 걸그룹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누나들이죠. 여전사 컨셉의 시초, 베이비복스가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복스 개러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개러 우리들 아니야? 진짜 형 아니야. 이거 형이야. 또, 내가 아니, 저는요. 너도 아니 밖에 의전팀이다 물어봐. 아 근데 아니 장난이고. 예, 우리 리더 왜 이렇게 못 일어나? 늦게 자요? 아니 늦게 자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잠에 들면 정신을 너무 못 차려. 저도 그래요. 잠에 취하면 네. 못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잠에 취해서 저희는 깨어나고 다시 차에 타도 다시 바로 잠들고. 누가 그럼 가장 잘 일어납니까? 휴닝카이? 네, 휴닝카이.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람 몇 개 정도 해놓으세요? 누가 깨워주죠? 네, 깨워주시는데 저는 항상 10분 남았어요 하면 이제 양치하고 옷 입고 하면 딱 1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뭐요? 수빈 씨는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걸려요? 근데 저는 잘 때 나갈 옷을 미리 다 입고 그래. 자고 그래갖고 저도 그래요. 씻기만 하고 나오면 돼갖고 맞아. 나 알아. 그러니까 그쵸, 미리 그쵸. 입고 자는 아니, 거야. 더 자기 위해서 입고 잔다고요? 네, 왜냐면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통 머리맡에 두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빈 씨는 다 입고 자는군요. 네, 저는 약간 잘 때는 뭔가 입고 자야지 약간 안정감이 들긴 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 두 분이 룸메이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수빈 씨가 독방으로 가게 된 거죠? 네, 독방 맞아요. 쓰는 거죠, 독방.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범규 씨가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근데 범규랑 룸메이트일 때 네. 약간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좀 고민이 있거나 요즘 좀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룸메이트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편하게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쓰니까. 네. 그 대신 잠은 좀 더 많이 잘 수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사실 범규랑 룸메이트 잠을 잘 못 자긴 했어요. 얘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어떻게 시끄러웠어요? 한참 제가 게임에 빠져있어가지고 막 게임으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네. 수빈 형이 힘들어했었어요. 형 미안해. 형 사랑해 한번 해줘요. 미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네. 예, 일어날 수 있게 되셨군요. 예.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한곡 한 곡에 데이식스라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듯 대,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요즘 5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케이씨 라디오에 출연한 거 잘 봤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범규 씨는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네. 그죠 좋은 곡도 많이 추천해줘서 잘 들었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 연준 씨한테 그렇게 대뜸 윙크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중간에 그때 그 대화 영화 네. 최근에 본 영화였는데 네. 최근에 연준 형이랑 영화를 봤어가지고 네. 제가 네. 형이랑 나랑 봤었잖아 약간 이런 그런 사인이었어요. 네. 그러면 연준 씨가 그걸 찰떡까지 그 의미를 알아듣나요? 몰라요. 그냥 하니까 근데 윙크 해주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윙크를 대뜸 하니까 연준 씨 또 윙크를 해주더라고. 맞아요. 저희는 네.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이 또 받아줘야죠. 예 받아줘야죠. 그리고 우리 수빈 씨는 네. 우리 범규 귀 왜 자꾸 확인해요? 아 이거
그 뭐였지? 제가 네. 이어폰을 낄 때 마개가 네. 있어야지 낄 수 있고 약간 뭐였지? 에어팟처럼 네. 마개가 없는 이어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 잘 못 껴요. 그러면 마개가 없어야 돼요? 마개가 있어야 아, 돼요. 마개가 있어야 돼요. 제 귀가 좀 큰 편이라 네.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 귀 마개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멤버들 이어폰이 마개가 있으면 뺏었어야겠다 확인했는데 아, 그래서 얘도 없더라고요. 저도 아, 몰랐네요. 아, 오늘 처음 알게 된 최초 공개죠? 네. 정말 알아갈수록 놀랍네요. 아니, 나는 그래서 진짜 아니 범규 귀를 왜 자꾸 저렇게 확인하나 그러니까. 귀 어 그 그랬는데 아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이어폰이 불편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거 본인 거를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좀 불안하면 이제 제, 요즘 핸드폰이 이어폰 꽂는 구멍이 없더라고요. 예. 제 핸드폰 이어폰 꽂는 구멍이 없어서 예. 줄이어폰을 이제 안 써요. 이제는 줄이어폰 쓰는 분이 거의 없죠 사실. 네, 맞아요. 예. 전 줄이어폰 써요. 어? 줄이어폰 써요? 저는 이거 블루투스 하면 음질이 떨어져서 안 써요. 음질 아니, 때문에 진짜 그 정도로 예민해요? 그게 그 정도 떨어져요 음질이? 그게 좀 쓰다 보면 지지직 약간 그런 사운드가 좀 떨어져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머 진짜 나 네. 몰랐네. 오. 전 줄이어폰 다시 줄이어폰. 줄로 갈아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위해서.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요즘에 줄이어폰 거의 쓰지 않아가지고 못 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수빈씨가 제가 MBTI를 네. 보고 놀란 게 I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E가 아니고 I면은 저도 아이거든요. 네, 어, 그래요? 네, 저 아이인데 사실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팀의 리더를 하기에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성실하긴 하지만 네, 네. 본인이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가 제일 좀 어려워요? 내 네, 성격과 다르게 막 범규 씨 텐션 난무하지 휴닝카의 난무하잖아요 업다운이. 네. 맞아요. 이제 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거 많이 캡처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나머지 네 멤버들은 막 날뛰어갖고 네. 막 잔상이 흐려져 있는데 저 혼자 얌전히 앉아있고 맞아 맞아 흐려져 있는데 네. 이런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토끼 리더. 네. 맞아요. 멤버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실 네. 제가 데뷔 초엔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네. 인사도 항상 제가 선창을 하고 그래야죠. 네, 뭔가 소개를 맞아요.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약간 높은 분을 만날 때도 그래.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막 소감 같은 것도 맞아요, 다 본인이 맞아요. 해야 되고 맞아요. 제가 또 계속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은 부담이에요. 네,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적응하니까 연습하니까 많이 좀 편해졌어요? 네네네. 아 범규 씨는 어때요? 범규 씨는 리더하면 잘할 것 같은데 범규 씨. 저 리더하면 큰일 나죠. 아 왜요 왜요 왜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어우 제가 생각해도 막 짜릿하네요. 아,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생각했는데 지금 빌보드 9주 연속? 예.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 범규 씨가 리더하면 가장 힘들어할 멤버 누굴까요? 연준이 형이요. 아 연준이 형 가장 왜요? 네. 이유는요? 권력 남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아니 뭐 연준 씨하고 가장 또 호흡이 잘 맞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분의 호흡 예,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음원봉이 아니라 풍선을 흔들어 제꼈다고. GOD는 신이에요. 국민그룹 GOD가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나 둘 셋 늘어난 하나 생물 곁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하늘색 풍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5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네, 여름만 되면 빨간 맛 파워업 음파음파가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죠. 올여름에 퀸덤 추가요. 썸머퀸 레드벨벳이 요즘 5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얘기해주세요. 네? 이것만큼은 1등이다. 범규씨가 우리 수빈이 형은 이것만큼은 진짜 1등이다. 기대한다 수빈씨. 이 형부터 얘기하게 할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수빈씨 우리 네. 범규는
우리 팀 내에서 이거 진짜 1등이다. 민규는 예능감 1등이고요. 똥꼬집 1등이다. 아, 고집 1등이다. 근데 고집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음악적 고집 있고 음식 고집 있고 뭐 어떤 고집입니까? 그냥 생떼 쓰는 거예요. 1등 1등. 아, 요즘에 요즘에 생떼 쓴 거 어떤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어제 네.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네. 아 이제 씻고 자야겠다 싶었는데 네. 자지 말라고. 아 게임하자고 이러면서 영화 자지 말라고 이제 아, 빨리 씻고 나랑 하자고 아 그 애정인데 애정 네, 그러긴 한데 바로 어제 얘기해요 어제. 네 바로 어제 아니 그래서 결국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니면 게임을 했어요 씻고 들어가서 잤어요 아 안 들어줬네 에이, 약속 안 지키기 일쯤 와 맨날 아. 맨날 아, 이 판 끝나고 너랑 같이 할게 이래놓고 갑자기 다 사라져 있어. 아 사라져 있어. 내일 하자 이래놓고 아 야 나 피곤해 내일 하자. 아 아니, 그랬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구나 두 손 잡고 그랬구나를 해야 되는데 아유 아니 그럼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분위기 네. 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수빈 형은 이게 1등이다. 그래도 수빈 형이 뭔가 남 모르게 잘 챙겨줘요. 아 네. 그럼 범규 씨한테 뭐 슬쩍 챙겨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뭔가 그 물질적인 것보다도 네.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가 많이 되는 형. 아, 힘든 거 얘기하면은 잘 네. 들어주고 도움되는 말을 좀 해줬어요?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고 뭔가 제가 요즘에는 막 힘든 걸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제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닐 네. 때 그렇죠. 이제 수빈 형의 그때 룸딱 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그게 뭐 최고의 예 1등 예 그 에너지인 거죠. 예. 수빈 씨도 기억 나시나 봐요. 그때 딱 아, 생각이 네. 나셨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뭘 제일 힘들어했어요, 범규 씨는? 잠결에 잠결에 들어가지고 네. 수빈 씨가 아, 뭔가 남의 얘기니까 제 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범규 씨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그 거울 속에 미로 네. 쓰고 했을 때 그때는 연습생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딱 그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네. 이제 모아분들도 못 보고 네. 약간 그래서 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길이 맞나? 네. 왜냐하면은 저는 무대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촬영하고 끝나고 다시 연습하고 이 반복된 일상이 너무 저를 옥죄는 거하고 답답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도 모아를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콘서트를 해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좀 저만의 행복을 찾고 네. 이제 마냥 우울해하진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 해결책을 멋있다. 찾아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범규 씨에서 네. 좋은 음악으로 예 계속해서 답을 해주세요. 네, 늘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 공개할게요. 화이트데이에 오빠들에게 사탕 받는 게 소원인 여성분들 참 많았죠. 아이돌 문화의 초석 H.O.T가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한 그룹이죠. 오랜 시간 단단해진 팀워크로 꽃길 행진 중인 뉴이스트가 요즘 5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Love Me 그룹이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오늘 저하고 함께 처음으로 방송해봤는데 두 분 네. 저희 이제 끝났거든요. 오늘 어땠습니까 수빈 씨? 사실 이제 수현 선배님께서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알고 알았어요? 네, 네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 알았어요? 네. 저도 아이돌 분들 되게 많이 찾아보고 무대 나오는 걸 다 찾아보는데 네. 약간 맞아 직캠 다 본인 거랑 다른 멤버들 거 다 본다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컴백하는 팀마다 다 챙겨봤는데 약간 만나면 되게 반갑게 얘기할 수 있겠다 했는데 너무 저희마저도 너무 네. 잘하시니까 좀 깜짝 놀랐고 오늘 너무 만나시자마자 편하게 반갑게 인사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편해갖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범규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지민이 덕분인지 네. 이 내적 친분이 뭔가 좀 많이 쌓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거의 데뷔 2년 반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사실, 네, 더 말, 자주. 맞아요. 더 자주 네. 오셔야 되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만난 거여가지고 예, 혹시 이제 가시기 전에 대구 사투리로 광규 씨 네. 뭐 한마디 모아분들한테 예, 남겨주세요. 뭐 건강 챙겨라, 밥 잘 먹어라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모아. 밥 잘 먹고 건강 챙기라. 와, 감사합니다. 수빈 씨, 모아 네. 따랑해로 마무리할 아, 거예요. 아이, 너무 좋아. 네, 두 분 함께 해주세요. 네. 모아 따랑해로 예,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모아 따랑해.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